잠시만요. 저기 사장님, 윤정아 사모님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요. 사모님은 하혈하신다고, 큰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급히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요. 저기 어떡할까요? 뭐라고 그래요? 전화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하십시오.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유산 방지 주사는 놔드렸습니다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혈이 반복되면 유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강태훈이 자식 끝까지 안 나타나지 이거? 어? 친권까지 포기한다지 않습니까? 마음이 떠난 사람인데 오면 뭘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똥으로 안다 이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내 이거 안 되지 이거. 아니 뭘 어쩌게요. 말고. 체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말고 안 나 이거. 아저씨. 아 참 떠나봐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 나 이거 안 나. 죄송합니다. 강서봐, 이거 애들 어떻게 좀 해?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왔어. 응? 강서봐, 이거 놔 이거. 아이고, 아이고, 놔 임마. 아이고, 강서봐, 지 새끼 하렘이 이게 문 좀 밖에 한다 이거지? 심한 놈.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예, 간다. 가! 내가 대신에 이거 강서방한테 꼭 전해줘. 지 새끼 보고서도 모른 척 하면은 인간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장아 사모님, 아버님이 가지고 오신 건데요. 아이 초음파 사진이랍니다. 엉망이 됐는데 청소할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힘이 나기 때문에 씩씩한 것이 아니라 씩씩한 척 하다 보면 힘이 난다. 길레나,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난 알았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어머는 멋지다는 거. 어머, 나도 청소 돈 참할래. 뭘 동참해? 뭐야? 무슨 일인데? 대청소해? 비서실 양희 씨가 왔더라고. 너 오늘 왜 안 나왔냐고 걱정된다면서. 강 사장님 어때? 순한 시대지. 장화 아버지가 여러 번 쳐들어온 모양이야. 초음파 사진 들고 왔는데 강가이버가 눈길 한 번 안 줬대. 아, 밤마다 장화 아프다고 전화질하고 오라고 닥달하고 사람 들볶아대는 통에 강 사장님 숨통이 그냥 탁탁 막힐 지경이란다. 나 이번에 강가이버 다시 봤다. 강단 있는 게 세상에 그런 남자도 있구나 싶더라고. 솔직히 자기 자식 있다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 강태윤 사장이 초음파 사진을 갖고 왔는데도 꼼짝도 안 한다고? 초음파 사진은커녕 윤장아 사모님이 하혈했다는데도 모른 척했대요. 엄청 독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찬아, 수찬아, 강태윤 사장이 말이다. 아, 나 참. 너 혹시라도 홍련이 결혼식이 무산됐다고 해서 어떻게 해보는 생각 하지 마라, 응? 강태현 사장이 윤장아 임신했다고 하는데도 독하게 찾는 된다, 홍련이 생각해서. 그런 두 사람을 어떻게 떼놓겠다는 거야. 이쯤 되면은 저 두 사람 윤장아가 미쳐도 떼놓을 수 없고 윤장아가 열쌍둥이라도 떼놓을 수 없는 거야. 알았어? 바쁘게 일하자.